네, 안녕하십니까. 마카TV 마카입니다. 네. 마카TV 마카고, 네. 일단 이거, 루닉스카이 해보겠습니다. 소리는 꺼야죠, 그래도. 소리 시끄러우면 잘안 나요. 네, 이번 제가 할 것은요, 여기 100% 깬거 예전에 올렸고, 이번 여기 81%까지 깼어요. 제가 옛날에. 그래서 오랜만에 딱 5판만 해보겠습니다. 제가 과연 그 안에 깰수 있을지 못 깰지 고민입니다. 그래도 못 깰게요, 확실히. 90% 이상이네요. 81%니까 100%가 돼야 정확히 깨잖아요.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다치게. 오, 지금 손이 제말안 되는 것 같아요. 아까 조금씩 했긴 했는데 잘안 돼요 이게. 네, 20% 넘었네요. 왠지 이거 불안해 보이죠, 제가. 왠지 여기서. 오, 나 돼지 뻔했어. 아씨. 이런 게 요새 안 해요, 요즘에. 룰링스카이 요즘에 잘안 해요, 요즘에. 아, 봐봐요. 안한 실력이요. 요즘에 트와이스 사나밖에 생각을 안 해요. 내가 특히 사나누나 되게 좋아해요, 트와이스 사나누나. 그래서 제가 게임에 집중을 못해요. 트와이스 생각하면서 게임을 하니까 맨날 사라누라만 생각해요, 거의. 또 20%는 기본으로 넘어요, 이제. 당신의 30, 거의 한 4, 50%도 겨우 깬 거예요, 당시. 그때. 그 언제냐, 제가 지난번에 100 깼을 때. 그때 2단계 4, 50%는 겨우 깼, 40%는 겨우 갔던 거예요. 근데 이게 확실히 촬영하다 보니까 렉이 좀 심해요. 여기까지 못 갔던 것 같아요, 그때만 하면. 제가 최대 위기인데. 아, 이런 데에서 제가 위기예요. 이제 두판 했습니다. 세 번째입니다. 이제 반이에요. 제가 이제. 그래도 기록은 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. 동영상도 한, 아, 씨발. 운이 안 좋았어요. 동영상은 봤는데요. 동영상은 봐서도 그렇게 100% 나온 동영상을 또 따라 해봤는데 그제 뜻대로는 되지 않네요. 진짜 깨기 어려울 것 같아요, 100은. 이제 81%도 진짜 겨우겨우 간 거예요. 60 몇 프로에서 그걸 제가 어떻게 깼는지 기억이 안 나요. 그때 동영상을 보고 그 날이었을 건데, 또 동영상을 봐야겠어요. 좀뭐 TT 나와요. 잠깐만요. AI 꽃놀이패라는 프로군요. 아, 근데 밤이 돼요. 그때는 제가 잘 시간이나 마찬가지라서 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일단 이후에야죠. 그 집중을 안 해서 그런가 봐요. 이제 마지막 한 판이네요. 다섯 판만 하기로 했죠, 적당히. 아야, 초반보다 렉이 너무 많이 걸려요. 아, 족같아. 렉이 걸려요. 운이 안 좋군요. 아, 왠지 타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얘가 마지막인 걸 아나 봐요. 마지막이 제일 안 좋아요. 처음이 제일 좋았어요. 또 이거 맨날 먹는데 할 때마다. 근데 렉 때문에 또 아씨. 일단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군요. 일단 제가 기록을 진짜 60 하나밖에 안 갔던 것 같아요. 기본은 63그 정도까지 가는데 최대 81 이렇게 깼어요. 사실요, 3, 4단계 같은 경우는요, 3, 4, 6단계, 이 8단계 같은 경우는요, 동생들이 깨줬어요. 진짜 존나 어려워요. 그래서 친한 동생이나 친한 친구나 친한 형이 깨줬긴 했어요. 제가 이런 걸 원래 잘 못해가지고 그냥 촬영을 도전하면서 해보는 거죠. 인간적으로 이건 존나 쉬웠어요. 한번더 해볼까요, 이거?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게요. 한 판만. 100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판만 해드릴게요.
오, 근데 쉣. 존나 어지러워. 지금 지난번보다 렉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, 이거. 지금은 이렇게 더럽게 심하게 걸리진 않았는데. 존나 렉 많이 걸리네요. 더럽게 심했는데. 아, 내 여기 대본 까먹었어. 아, 진짜. 기억이 안 나요. 존나 안 했어요. 위험해. 2단계는 좀 많이 해봤는데, 그래도 1단계는 거의 오랫동안 안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아, 맞아.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. 헷갈렸어요. 제가 잠시 집중을 안 하니까. 이게 82% 안에. 또 제가 아까 나 81까지 갔어요. 네. 일단 제가 좀 목이 살짝 쉰 상태예요. 제가 노래방에서 좀 친한 사람들과 부러워가지고 좀 목이 아프네요. 네, 그럼 제가 촬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카TV에 마카였고 즐거운 하루 많이 보내시고 활기찬 하루도 많이 보내십시오. 그럼 바이바이.